안녕하세요. 채널 전술정보실의 더빙을 맡은 스텔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반자동 소총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당시로서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첨단 기술력의 집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반자동 소총이 아시아에 존재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류장군 소총인데요. 이번 무기 대백과에서는 시대를 앞선 비운의 반자동 소총, 류장군 소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장군 소총은 약 1914년에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자동 소총입니다. 총기의 개발자는 류칭원 장군으로 개발자의 이름을 따 류장군 소총으로 불리는데요. 개발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중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빠르게 반자동 소총을 개발한 것이죠. 작동 방식은 덴마크에서 1922년에 개발된 방소총과 유사한 가스트랩식을 사용했으며 개베어 41과 M1 게런드 역시 비슷한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자동 사격 말고도 총구에 위치한 실린더를 돌리면 스트레이트 풀 볼트 액션 방식으로 전환되어 볼트 액션으로도 사격이 가능합니다. 류장군 소총은 개발 시기를 고려하면 작동 방식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방식을 채택했으며 명중률까지 쓸만하고 일반적인 볼트 액션 방식에 비해 반자동 방식은 사용법 숙달도 쉬우니 그야말로 시대를 앞선 소총이라 부를 만한데요. 이렇게 훌륭한 총기가 왜 그다지 알려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류장군 소총에는 슬픈 개발 비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1914년 총기의 설계를 마친 류칭원 장군은 당시 중국의 기술력과 산업설비로는 류장군 소총을 양산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새로운 소총을 양산할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 하트포트에 위치한 공작기계 및 계측기를 제조하는 기업 프렌앤 휘트니를 통해 소총 양산에 필요한 약 100만 달러어치의 설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워낙 규모가 큰 계약이기 때문에 중국까지 설비가 도착하는 데 드는 시간은 약 2년이 필요했죠. 하지만 1914년은 아주 큰 전쟁이 한창이었는데요.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당연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류칭원 장군은 놀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품의 자국화를 위해 중국에서 생산한 스프링과 프렌앤 휘트니즈의 스프링으로 만든 두 가지 시제 소총을 제작하여 테스트를 실행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자국의 기술력으로 제작한 소총은 급탄에서 문제가 있어 폐기가 되었지만 다행히도 프렌앤 휘트니즈의 스프링으로 만든 소총은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진 노력에도 자국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미국에서 설비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려야만 했는데 역시나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장비의 운송이 계속 연기되면서 개발은 자꾸만 늦어지게 됩니다. 1918년 11월, 드디어 1차 세계대전은 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늦었지만 1919년 여름, 각종 설비를 실은 배가 미국에서 출항을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중국으로 오던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류칭원 장군은 뇌졸중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류칭원 장군은 은퇴를 하게 되고 류장군 소총은 제대로 양산되는 일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의 말, 총기 양산에 필요한 각종 설비는 도착했지만 새로운 총기를 개발할 강력한 리더를 잃은 중국은 이 설비를 방치하다가 개베어 1898의 중국 카피 버전, 한양 88 소총이나 24식 장제스 소총 정도만 생산하는 데 그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대를 앞선 명품 반자동 소총이 될 수 있었던 중국의 류장군 소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